안녕하세요. 제로키니 조재영 트레이너입니다. 우리가 걷고 뛰는 활동을 할 때 꼭 해야 할 운동을 꼽는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바로 밸런스 능력인데요. 밸런스는 자세 제어 능력과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밸런스 트레이닝은 부상 예방, 재활뿐 아니라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장에서 밸런스 트레이닝을 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무작정 스쿼트를 하거나 레그프레스 같은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서 있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내 체중을 발로 지지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목 근력이 약해지고 전체적인 밸런스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하며 구부정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도 밸런스 능력이 저하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밸런스 트레이닝을 진행한다면 근육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퍼포먼스 향상 측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이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밸런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흉추의 가동성을 확보해 줄 건데요. 안정성이 중요한 경추와 요추에 비해 흉추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생활하면 그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워밍업은 흉추 가동성을 확보해 움직임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부담을 줄이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폼롤러를 활용한 흉추 굴곡 신전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누워주세요. 폼롤러는 등 아래 날개뼈 아래에 위치하고 양손으로 머리를 받쳐주세요. 몸을 천천히 앞으로 말아 롤링합니다. 그 다음 몸을 뒤로 펴며 어깨가 바닥에 가까워지도록 해주세요. 이 동작을 20에서 30초씩 3번 반복해 주세요. 두 번째는 폼롤러를 활용한 흉추 회전입니다. 손바닥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기는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폼롤러는 몸과 나란하게 둡니다. 한쪽 손등을 폼롤러 위에 위치시키고 폼롤러를 굴리며 몸을 안쪽으로 회전시킵니다. 바로 이어서 반대쪽 손은 머리 뒤에 두고 몸을 바깥쪽으로 회전시킵니다. 회전할 때 요추는 회전하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동작을 번갈아 가며 10초씩 버티며 3번 반복합니다. 이제 밸런스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밸런스 운동의 기본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요. 양발을 한 발로 고정된 바닥을 흔들리는 바닥으로 등 환경을 바꿔 코어, 발목 근육 고유 수용성 감각까지 활성화시킵니다. 첫 번째는 싱글레그 밸런스입니다. 바닥에 어깨 너비로 서서 양손을 몸 옆에 둡니다. 어깨와 등을 곧게 펴주셔야 됩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어깨, 골반, 발목이 일직선으로 유지되도록 배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이 자세를 20에서 30초간 유지하고 중심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두 번에서 세 번 세트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싱글레그 힙 로테이션입니다. 싱글레그 자세에서 엉덩이 관절을 잡으며 몸을 T자로 만들어 주세요. 바닥을 지지하는 다리의 엉덩이 관절을 천천히 외회전시키고 동시에 흉추도 바깥으로 회전시키며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번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며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엉덩이 관절의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안정성이 떨어지며 흔들리게 되고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발목과 엉덩이 근육을 더 사용하게 됩니다. 천천히 움직이며 30초를 유지하고 반대쪽도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엔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활용하는 싱글레그 클린앤저크입니다. 싱글레그 자세에서 바닥을 지지하는 다리의 반대쪽 손에 덤벨을 잡아줍니다. 천천히 상체를 숙이며 싱글레그 데드리프트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몸을 일직선으로 만드는 동시에 덤벨을 끌어와 어깨 앞에 두며 균형을 유지해주세요. 균형이 잡히면 덤벨을 머리 위로 밀어주세요.
좌우 각 10에서 15회 세트 반복해 주시고 팔 힘으로 덤벨을 천천히 올리고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밸런스 운동 어렵지 않으셨나요? 본 운동 전 밸런스 운동으로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효과를 높여보세요. 다음에 더 건강한 운동 정보로 만나겠습니다.